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의 제78회차 사결보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는데,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스스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이 세상은 하나이지만 행복은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고 또한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만족을 아는 사람은요, 비록 가난해도 마음의 부자로 살 수가 있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마음이 가난한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느끼느냐 행복하게 느끼느냐는 것은요, 바로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의 문제인데,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명성보다는 진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한 행복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더욱 든든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 경봉 스님은요, 경남 밀양 출생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서 결국 16살, 1907년 6월에 양산 통도사에 성혜스님을 은사로 해서 출가를 하신 분이신데요. 세상살이 좀 근심스럽고 설사 걱정되는 일이 있더라도 훌 다 털어버리고 살아. 아, 사람이 기껏 살아야 100년을 더 살아. 이것저것 다 털고 쾌활하고 재미있게 한바탕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나고 멋지게 잘 살다 갈 수 있는가? 앞으로 내 법문 잘 들으면 다 알게 될 것이야. 정신 차리고 들어, 빼먹지 말고. 문난소 거수란 집에 도둑이 들고 거울에 때가 끼어 있으면 사물이 뚜렷이 않은 게야. 마치 빈집들의 잡 초가 무성한 것처럼 모든 방황과 고통은 주인을 잃고 남의 정신에 살게 되는 것이지. 혹여 뻐꾸기에게 값을 치르고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뻐꾸기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는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대가를 바라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챙길까? 또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이러한 생각으로 그칠 날이 없으니 바로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지옥이 생기는 것이야. 한 뼘도 안 되는 욕심주머니겠지만 밑빠진 항아리와도 같이 채워도 채워도 채워질 날이 없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득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아, 동서고금을 다 둘러보아도 그 욕심 다 채우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게야. 아, 채우기는 고사하고 있는 것도 다 놓고 가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있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지 않은가. 자, 스님께서의 오도계송을 살펴보면요, 종소리 목탁소리에 급히 문을 나서니 푸른 하늘 바다련 듯 구름 앉아 먹구나. 한 빛이 삼천 개를 터져 비추니 나와 건곤을 분간기 어렵도다. 사람마다 스스로 나갈 문이 있건만 여러 생을 삼독의 문에 갇혀서도 잠깐 쌓인 마음비어 옛집에 돌아가니 사나와 범부성에는 어찌 따로 구별을 허리.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허허, 이제 만나 의욕이 없으니 우담바라꽃 빛이 온누리에 흐르구나. 본성을 찾아서 좋고 나쁨 희로애락에 물들지 않는 그런 이치를 터득하신 내용인데요. 스님께서 통도사에 계실 때 출가 수행자는 부모, 형제, 부귀영화를 다 버렸어.
입신양명하고 출세를 하려면 벼슬길로 나가야지. 왜 삭발 출가를 하였단 말이야? 그렇지 않은가? 모름지기 출가 수행자는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갖지 않는 것이 본분이니, 이해타산을 헤아리고, 이 속을 챙기는 것은 바로 도리가 아닌 것이야. 만일 어떤 승려가 감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다거나, 재물을 움켜쥐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추태를 부린다라고 하면, 이는 참다운 승려가 아니오, 승려로 둔갑한 마구니가 아니든가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선지식님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늘 여야 날들 만드시고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78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